이거 과자나 한번 써주고요. 한번 더. 그렇죠. 페이크 페이크. 야 이게 닿나 닿나. 아, 어 나이스 닿았어 저게. 와 안 닿을 것 같던 공격이 닿았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지 브레판까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포코의 신규 스킨이 등장했는데 포코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변하기 전 원래 사람일 때의 모습을 담은 신규 스킨 CCTV 포코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포코가 인간일적일 모습이라고 하는데 원래도 이상하게 하고 다녔네요. 자 아무튼 이 스킨 퀄리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149보석입니다 일단은 영웅등급 스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번 산타스튜 스킨처럼 이번에도 CCTV 포코 패키지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점에 홀릿 코드부터 적고요. 이거 또 사라졌어.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CCTV 포코를 149보석 주고 구매를 하시면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전설 스타 드롭을 무료로 한 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번처럼 페이크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낚이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패키지들은 항상 이전 상품들을 먼저 구매해야 다음 상품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CCTV 포코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다음 무료 상품들인 200코인과 무료 랜덤 스타드롭 하나까지만 얻을 수 있고요. 제가 바로 한번 구매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도 흑우 계정으로 보석 아주 그냥 오지게 사용해가면서 스타파크 오리진 테마의 스킨 CCTV 포코 먼저 뽑아주고요. 요거는 같이 딸려오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0코인 받아주면 되고 무료 스타드롭까지 하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9보석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상품이고 그 다음 보상들을 얻으려면 이 중간에 껴있는 요 2000코인짜리 49보석 주고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코인을 보석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는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 패키지들 자체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이거 49보석 쓰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49보석도 주고 2000코인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는 XP 더블러 500개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스타드롭도 랜덤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전설까지 하나 더 쪄줘야 이득이긴 한데 절대 안 오르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198보석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인 이 5000코인을 99보석이 팔고 있는 요거까지 구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전설 스타드롭까지 하나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뭐 100보석에 5000코인이면 나쁘지 않은 특가긴 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총 297보석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550pp 무료로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전설 스타드롭 이것까지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 포코 패키지를 총 300보석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전설 스타드롭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쓰레기 나왔네요 저는. 그래서 뭐 마지막 전설 스타드롭에서 하이퍼 차지 같은 거 뽑으면은 솔직히 본전 뽑고도 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운이 좋다 옛날에 상자 강화할 때 금손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패키지 구매하셔도 가성비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구매한 CCTV 포코 스킨 이게 이상한 게 신화등급 스킨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지 스킨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라 생각을 했더니 분류가 신화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199보석으로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149보석에 구매를 한 거니까 50보석 정도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파크 오리진 테마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거 보면은 옛날에 CCTV 영상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신 것처럼 CCTV 레온, CCTV 니타, 뭐 CCTV 불 이런 스킨들도 왠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아무튼 그럼 신화등급 스킨인 CCTV 포코 얼마나 이쁜지 한번 바로 게임 달려볼게요. 아니 일단 신화등급 스킨을 149보석 주고 구매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이득 본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CCTV 포코 일반 공격 요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보시면은 와 엄청난 선율을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저는 좀 쓰면 쓸수록 느껴지는 게 뭔가 공격이 조금 더 천천히 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은 뭔가 좀 선율이 흐물흐물 날아가면서 뭔가 공격이 끝지점까지 닿는 게 좀 느려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기존과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쓸어주고 방금 궁극기 이펙트 또한 이런 식으로 화려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골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냥 골 몰고 들어가서 오케이 첫 번째 골 바로 성공시켜주고요. 역시 확실히 포코를 캐리하려면은 뭔가 불협화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딜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때려주고
이러면은 바로 불협함 먹여주면서 데미지 지금 난리 났죠? 어 잠깐, 자 가자 한번 쓰고 오케이. 어 잠깐 살려줘. 아 저 너무 아픈데 이렇게 피해주고. 아 야 저 포탑 너무 아픈데. 일단 이거 한번 쓸게요. 가자 한번 더 쓰고 이렇게 피해주고 오케이. 가자 땡이 버텼고요. 자 이거 쓱 긁어주고 오케이. 뒤쪽에 우리 팀 좀만 믿어볼게요. 버텨줄 거라고. 오케이 잘 버텼고 이러면은 잡아주고 호로초 하이퍼천이 쓴 제시 잡았고 이거 들어가자. 어 잠깐만 내가 힐 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뭐 이러면은 바로 그냥 바로 힐 쓰면서 어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상대방 포기했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확실히 신화 스킨값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킨 이펙트가 오, 되게 이쁩니다. 아 깔끔하게 스타 플레이어까지. 오 그리고 퀘스트도 한 번에 3개나 완료해버렸네. 아니 그래서 이 CCTV 포커 스킨도 약간은 좀 스킨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공격 이펙트가 되게 흐물흐물 천천히 날아간 느낌이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 공격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스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자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보시면은 포코가 이렇게 모자를 벗고 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죠. 모자 벗고 있는 포코 좀 귀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자 일반 공격 다시 자 이런 느낌 되게 흐물흐물 스멀스멀 날아가는데 결국 옛날 뭐 기존 스킨이랑 속도 자체는 변함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기도 방금 세 갈래 방향으로 갈라져서 나갔는데 이게 투사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상대방한테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맞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걸 어차피 다 맞아요. 투사체 3개 쏘지만 결국은 방사형 공격이기 때문에 다 맞는다는 거. 야, 들어갈 만도 한데 들어갈 수 있나요? 프랭크 오케이 피해서 들어가고 나이스. 미스터 피 뒤에서 잘 흔들어줬고 자 이런 것도 그냥 들어가서 썰어주고 그렇죠. 엘프렘까지 들이 넣었기 때문에 잡았고요. 바로 궁쉽 들어가나? 오, 야, 패스. 아야. 아, 미스터 피 당황 오지게 때리네. 아야, 그거를 당황하면 어떻게 나한테 침착한 패스를 해야지. 그렇지, 패스. 그렇지, 나한테 패스. 그렇지. 좋습니다. 아까 미피 프랭크 보고 뇌저런 거 개웃기네. 아, 그리고 요즘에 브롤스타즈 인기가 진짜 다시 엄청 높아져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진짜 한참 뜨거웠을 때, 그때급으로 지금 브롤이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때려주고 그렇죠. 살짝 피해주고요. 아 잠깐 벌침. 벌침이 오 아픈데. 예측샷 그렇지. 예측샷 날려주면서 잡아주고 그렇지. 이런 거거든. 딱 제시 나오는 타이밍을 저희가 읽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가자 한번 써주고요. 한 번 더 그렇죠. 페이크. 야 이게 닿나. 아 오, 나이스 다 왔어 저게. 와 안 닿을 것 같은 공격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지 불협화음까지. 야 이게 확실히 CCTV 보고 판정이 되게 좋다. 이게 스킨빨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오케이 이거 녹여주고 오케이. 파이퍼 좋아. 파이퍼 잘 써주고 있고. 야 이거 스킨빨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봐 공격 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또 걸려요 저게. 잠깐 아픈데. 오케이 빠져주고 자 마지막 1킬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킬하고 싶은데. 우리 팀 그만해. 우리 팀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다려봐 내가 싹쓸이 그렇지. 아 좋습니다. 킬 욕심 오지게 내면서 마무리. 근데 저 방금 B 맞는 판정이 깔끔한데. 이거 스킨빨이 좋은데. 자 요즘에 슈퍼셀이 대충 만든다는 패배 모션. 근데 이것도 그냥 진짜 대충 만들었네. 이거 뭐 연결되는 동작이 아니라 바로 주저앉아가지고 기타 좀 어루만지고 있는 게 끝이네요. 이상하게 요즘 패배 모션 대충 만든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CCTV 포커로 흑우계정 포커까지 500점 넘기면서 체험을 해봤는데 일단 외형은 그냥 얼굴에 좀 분칠한 게 없었으면 조금 더 귀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인게임 이펙트 자체가 워낙 훌륭한 스킨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쁜 스킨 하나가 생겼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훌바.